조랭이 떡국 요리하기. 신나는 요리 강좌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음식은 조랭이 떡국이에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재료를 살펴볼까요? 육수와 파, 다진 소고기 볶은 것, 계란 지단과 조랭이 떡, 간장과 소금, 전기식 가열대와 냄비, 나무 숟가락, 국자를 준비해 주세요. 미리 준비해 둔 보글보글 끓는 육수에 조랭이 떡을 넣어주세요. 조랭이 떡은 시판용을 사용하셔도 되고, 떡집에서 떡반죽을 구할 수 있다면 유아들이 직접 조랭이 떡 모양을 만들어도 좋아요. 떡이 동동 떠오르면 간장과 소금을 이용해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잘라놓은 대파를 넣어주세요. 나무 숟가락을 이용해 저어주세요. 국자를 이용해 떡국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볶아놓은 다진 소고기와 계란 지단을 올려 맛있는 조랭이 떡국 만들기를 마무리해주세요. 맛있는 한 끼 식사. 조랭이 떡국 만들기 완성!